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마가스님의 100일 명상 8일째 기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 또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는 뜻을 가진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말한다는 건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나와 내 주변을 이루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모든 것에 감사함이 깃들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행복의 조건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행복의 씨앗은 누군가 대신 심어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 하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과 복을 나누고 심겠습니다 라고 읊조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뒤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면 너무 멋진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 감정의 변화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감정의 폭발로 힘겹지 않으려면 나를 꾸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서 내가 나를 바로 보는 일입니다. 경기장에서 아나운서가 선수들이 뛰는 것을 중계하듯 스스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말하고 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걷고 있구나.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숨을 들이실 때는 온전히 들이쉬고 내쉴 때는 그 호흡에 집중하며 그때 일어나는 감각, 입가에 스치는 입김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길게 또는 짧게 내쉬면서 그때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다만 알아차림만 뚜렷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자신이 안정될수록 몸도 안정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느낌이나 몸에 집중하라는 말이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 순간 나의 말, 행동을 알아차리다 보면 집중력이 커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명상이 익숙해지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잘 살펴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